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침 대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에는 쾌와 불쾌감, 이렇게 심령체에 나오는 첫째 구절, 쾌와 불쾌를 정복하고, 오히려 쾌와 불쾌부터 벗어난다, 정복. 그걸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공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쾌와 불쾌감의 뿌리,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느낌을 두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느낌이 내한테 기분이 좋은 느낌을 쾌, 그리고 내한테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은 불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두 가지가 자동으로 그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반응, 여러분이 자동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로부터 정복하려면 무심해 있어야 합니다. 무심은 쾌와 불쾌를 다 허용, 수용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그럴 때 자기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걸 정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를 부동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서 알아차려서 늘 무심해 있으면 이렇게 쾌와 불쾌감에 서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될수 있다. 그 뿌리는 무심인데, 무심에서 분별이 일어날 때는 쾌와 불쾌로 나뉜다. 분별이 먼저 일어나면 쾌와 불쾌로 반응하는 것이고, 먼저 무심해 있게 되면 그걸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심해 있으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심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심해 있으면서 전지전능 영이 내려주는 분별을 적각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서 함께 잘살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덕분스쿨에서는 안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